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랑했던 브랜드, 제가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 브랜드, 페럿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비록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지만 한동안 톡톡 튀는 개성 있는 신제품들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줬던 페럿이라는 브랜드 함께 알아보시죠. 자, 먼저 페럿이라는 회사의 CEO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페럿이라는 회사는 프랑스 회사예요. 그리고 앙리 세이두라는 사람이 이 회사의 CEO인데, 이 앙리 세이두 집안은 티타늄 수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짱짱한 집안입니다. 어떤 집안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앙리 세이두의 딸 레아 세이두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여배우예요. 배우고요. 007 스펙터 시리즈의 여주인공으로 나왔던 여배우입니다. 그리고 레아 세이두는 상당히 유명한 배우예요. 미션 임파서블 아마 고스트 프로토콜일 걸로 기억하는데, 이톰 크루즈가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를 기어 올랐던 걸로 그 유명한 이 미션 임파서블에도 출연을 했고,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뭐 이런 영화에도 출연을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입니다. 자, 그리고 페럿의 CEO인 앙리 세이두의 아빠인데요. 이 제롬 세이두입니다. 제롬 세이두는 프랑스의 최대 영화 제작 배급사, 그리고 뭐 텔레비전, 네트워크, 극장 뭐 모두 사업을 하고 있는 파테라는 기업의 회장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축구 구단, 아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올림피크 리옹. 여기 음바페 선수도 뛰었었고, 뭐 카바니 이런 선수들 뛰었었죠. 이 올림피크 리옹의 부회장이기도 합니다. 와우, 정말 엄청나죠? 자, 딸은 영화 배우, 아빠는 축구 부회장과 영화 미디어 배급사 회장. 그런데 심지어 또더 좋은 집안이에요. 그래서 큰할아버지는 프랑스 최대 그리고 가장 오래된 영화 배급사인 거몽이라는 배급사의 회장입니다. 이 큰할아버지가 니콜라 세이두인데, 이 고몽이라는 회사에서 촬영한 배급한 영화들만 봐도 레옹, 네, 제5원소 굉장히 유명하죠. 레옹은 진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또 여기 보시면 라붐, 그 있잖아요, 그 영화인데, 이거 맞나? 이렇게 무도회장에서 헤드셋 끼워주면서 Dreams are my reality 막 하는 그런 노래 나오는, 그게 이제 라붐이거든요. 요거 배급한 회사가 고몽입니다. 이게 이제 큰할아버지, 그러니까 큰아빠, 앙리 세이두의 큰아빠 회사고요. 또 앙리 세이두의 작은아빠는 프랑스의 이제 릴이라는 또 축구단이 있어요. 이릴 소유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정말로 짱짱한 집안인 거죠. 영화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축구 쪽으로는 완전히 그냥 꽉 잡고 있는 진짜 티타늄 수저 집안인 거죠. 아무튼 이런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앙리 세이두가 만든 회사가 바로 페럿입니다. 페럿은 처음부터 드론을 만들었던 회사는 아니에요. 페럿은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차량용 미니킷도 만들었고요. 지크라고 해서 헤드셋입니다. 블루투스 헤드셋인데, 이 지크는 저도 썼었어요. 지크 3.0을 제가 페럿의 비밥 드론을 가지고 촬영했던 영상이 페럿 공모전에서 이제 아시아 부분 1등을 하면서 이 지크를, 저이 색깔은 아니고 베이지색을 이제 상품으로 받았는데, 가격도 상당히 비싸요. 근데 진짜 노이즈 캔슬링이나 성능도 그렇고, 또 페럿 하면은 프랑스 감성이 진짜 최고입니다.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요런 지크 이런 헤드셋도 만들고 있다는 점. 또 그리고 페럿팟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하진 않은데, 저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이 페럿팟이 뭐냐면 화분이에요. 근데 화분인데 스마트 화분입니다. 이 화분에 그러니까 심은 식물을 입력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물을 주고 이런 주기 같은 거를 자동으로 관리를 합니다. 스마트 팟에서 페럿팟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자동으로 물을 주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 휴대폰 어플로 토양이 얼마나 이렇게 습도를 머금고 있는지, 이런 물을 또 언제 줘야 하는지, 이런 거를 관리할 수 있는 화분까지도 만든 것이 페럿이라는 회사입니다. 자, 페럿이라는 회사는 바로 IoT 기업인데요. IoT란 뭐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물들, 우리 뭐 냉장고랑 세탁기랑 건조기랑 요새 이렇게 광고 보면은 세탁기가 세탁 끝났다고 막 건조기한테 자기들끼리 얘기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요.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다는 뜻인데, 페럿은 바로 이 사물 인터넷 기업입니다.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요런 느낌으로 해서 이 드론을 만들었어요. 이 드론이 AR 드론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뭐 에어드론이라고도 불렸던 드론입니다. 아마 옛날 한 2013, 14년도 이때쯤에, 13년도쯤에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AR 드론, 에어드론은 처음에는 게임용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럿이 사물 인터넷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게임하는 모습을 이 에어드론이 뭐 증강현실 뭐 이런 걸로 찍어가지고 하는 용도로 만들었는데, 이 에어드론이 그런 용도가 아니라 촬영용으로 사용이 되면서 이제 페럿에서 드론 산업에 좀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럿에서 만든 드론이 에어드론 이후로 또뭘 만들었냐? 뭐 이런 거 만들었어요. 뭐 롤링 스파이더라고 해서 옆에 바퀴 보이시죠? 이 드론이 날면서 요 바퀴가 벽을 타면 굴러다닙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 날릴 때벽 타고 천장 타고 이런 드론이에요. 사실 페럿이 앞으로도 만들어낸 드론들을 보시면 약간 요런 재미있는 장난감 같은 느낌의 드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런 걸 프랑스 감성이라고 불러요. 또 페럿이라는 브랜드를 사랑했던 많은 분들도 바로 이 프랑스 감성에 꽂히셔서 오랜 기간 페럿이라는 브랜드를 사랑하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페럿이 에어드론으로 열심히 시장을 넓혀놨을 때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DJI라는 작은 회사가 점점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DJI는 팬텀이라는 드론을 만들어냈죠. 이 사진은 뭐 팬텀2 드론이에요. 자, 이 팬텀2가 출시됐을 때 페럿에서는 2014년 12월에 비밥 드론을 출시합니다. 정말 페럿의 역작이에요. 이 비밥 드론 하나만큼은 지금도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클래식한 느낌이 있어요. 클래식화를 사람들이 이렇게 사놓고 정말 관리를 애지중지하면서 쓰잖아요. 이 비밥 드론이 바로 그런 드론 느낌이에요. 물론 출시 당시에는 기체값만 74만 9천 원이었고, 뭐 스카이 컨트롤러 합치면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고가의 드론이었어요. 저도 드론을 입문할 때 바로 이 비밥 드론, 파란색 비밥 드론으로 입문을 했습니다. 자, 이 비밥 드론의 특징은 Full HD 동영상을 촬영해준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 렌즈가 보이시죠? 이 렌즈가 어안 렌즈입니다. 어안 렌즈가 뭐냐면, 이렇게 물고기 눈, 피쉬아이 렌즈라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 눈처럼 동그랗게 튀어나와가지고, 둥근 왜곡을 가진 사진, 영상을 촬영하는 렌즈입니다. 그런데 이 비밥 드론에는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바로 삼축 자동화 안정 기능이라는 건데, 요거는 뒤에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비밥 드론이 출시됐을 때 한창 많이 비교가 됐죠. 왜냐하면 시장을 이제 막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서 비중을 점점 넓혀가고 있던 DJI의 팬텀2 비전 플러스 모델과 페럿 비밥 드론 모델의 화질 차이, 이런 걸 비교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유저들, 미국, 유럽 이런 포럼에서는 비밥이 좋다, 아니다, 팬텀이 좋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비밥 드론 같은 경우에는 삼축 안정화 시스템, 그러니까 전자식 짐벌을 채택을 해서 화질이 그때그때 달랐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페럿 드론의 특징이 뭐냐면 쨍하고 밝은 날 화질이 진짜 좋습니다. 쨍하고 밝아야 돼. 일단 날씨가 조금이라도 어둡거나 꾸리꾸리하거나 구름이 끼면은 노이즈가 생기는 그런 게좀 단점이었어요. 이게 왜냐면 전자식으로 동영상을 보정을 했기 때문인데, DJI는 이거를 기계식 짐벌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으로 카메라의 진동을 잡아주었다. 요두 가지 이제 갈림길을 택한 거죠. 페럿은 전자식, DJI는 기계식으로 서로 갈림길에 섰습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You will have to preload the map of our first flight flying to the next waypoint. You can adjust the altitude thanks to the cursor on the right side of your screen. Holding on a line lets you add an intermediate point. To delete a waypoint, simply hold it and press delete.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 패럿의 웨이포인트 기능입니다. 이 패럿이라는 회사가 기술력은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웨이포인트 기능은 지도에서 손가락으로 탭탭탭 해가지고 고도, 방향, 카메라 방향, 카메라 앵글 이런 거를 설정해서 경로 지정 비행을 하는 거였거든요. 물론 DJI도 이 웨이포인트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DJI의 웨이포인트 기능은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요. 드론을 들고 직접 가서 포인트를 찍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기술력 차이가 엄청났던 거죠.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패럿의 기술력이 DJI의 기술력보다 훨씬 더 좋았던 게 사실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패럿 비밥 드론으로 촬영한 DNG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패럿은 DNG라고 해서 이제 로우 파일 이미지를 하나 찍을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좀 동그란 사진이 찍히죠. 이게 왜냐면 어안 렌즈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패럿 비밥 드론은 이렇게 동그란 사진, 동그랗게 세상을 봅니다. 그런데 이 동그란 화면을 이렇게 네모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직사각형을 이렇게 마우스를 따라서 하나 만들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이제 FPV 화면, 요만큼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을 동그랗게 해서 정말 넓게 보는데, 그 중에 일부분만 이렇게 떼어내서 비디오나 사진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정을 하는 거예요. 전자식으로. 이 사실 보면은 좀 동그랗게 여기 외곽 부분에 왜곡이 생기잖아요. 이 왜곡들까지도 소프트웨어 보정으로 펴냅니다. 왜곡을 펴고 진동이 생긴 거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컴퓨터, 그러니까 비밥 드론 내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 보정을 해서 실시간 영상 그리고 저장된 영상 사진으로 만들어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런 후보정 기술이 더 발달했던 게 패럿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비밥 드론이 출시되고 나서 DJI에서는 인스파이어라는 드론이 있었어요. 이 인스파이어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끌고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사로잡죠. 인스파이어가 진짜 멋있었던 게 요 지금 랜딩 기어인데, 이 랜딩 기어가 밑으로 쭉 내려져 있다가 이륙을 하면은 위로 쭉 올라옵니다. 이거 진짜 실제로 보신 분들은 와 소리 안 날 수가 없었어요. 인스파이어 끌고 다니려면 거의 캐리어 하나를 끌고 다니는 정도로 무겁고 프로펠러 돌려서 껴야 되고 배터리 엄청 크고 한데도 이거 하나 때문에 인스파이어 약간 좀 허세? 겉멋처럼, 그러니까 약간 과시용으로 인스파이어 쓰는 분들 솔직히 진짜 많았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인스파이어라는 드론이 엄청난 드론이 있었는데, 근데 인스파이어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와 인스다, 와 인스다, 그래 너 인스야, 그냥 너는 너 갈 길 가, 우리는 우리 갈 길 갈게,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너무 비쌌어요. 그러니까 다른 드론이 100만원 안쪽일 때 인스파이어는 거의 2-300만원 넘어가 막 400만원 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나더 레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반떼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아반떼랑 뭐 K5, 소나타 이런 애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그냥 뭐 페라리 한 대가 온 거예요. 뭐 소나타랑 페라리랑 경쟁을 하지 않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인스파이어는 제껴놓고 여기서는 비밥 드론이랑 팬텀이랑 싸우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다가 2015년 4월 달에 팬텀 삼형제가 출시가 됩니다. 이 빨간색 스탠다드, 이 회색, 은색, 어드밴스, 금색, 프로페셔널. 그래서 팬텀 스탠다드, 팬텀 어드, 팬텀 프로예요. 자, 이 라인업부터 이제 DJI랑 패럿의 약간 운명이 조금씩 갈리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JI는 이 짐벌을, 그러니까 카메라의 영상이나 사진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짐벌을 기계식으로 써왔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프로를 보실게요. 여기 댐퍼라고 해서 진동 흡수 장치가 있고, 요 밑에 요게 지금 짐벌이에요. 그래서 이 짐벌이 모터가 돌면서 이 카메라의 수평을 유지해 줍니다.
그러면 카메라는 떨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죠. 이 DJI의 팬텀 삼형제가 출시가 되었고 이 팬텀 프로는 4K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드디어 4K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뭐 그 밖에 그 조종거리가 한 4km 넘어갔다 뭐 요 정도. 그래서 DJI가 훅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패럿바, 그러니까 패럿을 사랑하는 우리 비밥 드론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저희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다고, 출시할 거라고, 비밥도 출시할 거라고, 4K 할 거라고, 여 믿고 있었어. 약간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출시가 됐어요. 2015년. 같은 해에 하반기인 2015년 11월 달에 비밥 드론 2가 출시됩니다. 그런데 약간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뒤통수를 맞았냐면 이 프랑스 감성을 너무 추구한 나머지 디자인만 예쁘게 하고 스펙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뭐 비행 시간 늘어났고 풀업에 힘이 더 좋아졌고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좋은데 진짜 유저들이 원했던 화질 쪽에서 개선이 없었습니다. 물론 뭐 개선된 화질, 개선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풀 HD 화질에 크게 달라진 게 아니라 카메라 그냥 똑같았어요. 제가 봐도.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시대 2015년에 드론을 썼던 사람들은 이제 드론은 촬영용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DJI는 그걸 노리고 팬텀 삼형제를 출시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비밥은 드론은 놀이용이야. 드론은 요 정도 풀 HD 정도면 돼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카메라 스펙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만 조금 손을 본 거예요. 아, 진짜 좀 한숨이 나왔죠. 그래도 이 감성 예쁘잖아요. 네, 이 디자인 엄청났습니다. 진짜 예뻐요. 그래서 저는 또 비밥2를 이제 구입을 했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패럿이라는 회사 자체는 그렇게 뭐 엄청나게 일을 잘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이 패럿 유저들이 일을 진짜 잘했습니다. 그래서 패럿 유저들이 아 패럿은 와이파이 거리가 짧다. 그래? 그럼 개조하지 뭐 이러면서 와이파이 리피터를 막 찾아내가지고 4km 보낼 거, 2km 보내는 거 막 3km, 4km, 5km, 6km, 7km를 보냈어요. 스컨이 별로라더라. 여기다가 막 무슨 이상한 뭐 이럴 달아 안테나를 달아가지고 지향성 안테나로 튜닝을 해가지고 막 스펙보다 훨씬 더 많이 보내고 배터리 시간이 짧다더라. 그래 그럼 싸제로 만들면 되지 하면서 싸제 배터리 만들고요. 난리 났습니다. 완전히 그 개조를 한 거예요. 심지어 막 손을 인식해가지고 드론을 조종하고 막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게 이제 비밥 패럿의 팬들이었습니다. 이런 게 가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이 뭐냐면 패럿이라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자기네 드론을 수리하는 방법을 올린 영상이에요. 그래서 카메라 교체하는 법, 뭐 모터 교체하는 법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거 너네가 알아서 고쳐서 써 이런 말로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기계랑 진짜 친하지가 않아요. 저는 기계를 막 전선을 여기다 꽂으면 불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패럿 드론들을 뜯어서 분해를 해가지고 수리를 몇 번씩 한 적이 있어요. 패럿 드론은 수리하기가 진짜 쉽습니다. 자가 수리가 쉬워요. 부품만 좀 사놓으면은 혼자서 고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었어요. 그래서 비밥 드론 2까지는 아 그래도 조금 딸리긴 하는데 아직은 비벼볼 만하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증하는 게 2015년도 3분기 드론 회사 랭킹을 보시면 패럿이 1위입니다. 거의 뭐 80% 넘어갔어요. 2위가 이제 DJI, 3위가 이항. 아, 이항이 미국 회사네요. 아, 중국 회사인 줄 알았네 지금까지. 이항이라고 이제 고스트 만드는 회사, 뭐 4위가 3DR 로보틱스, 3DR 솔로 만들었던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16년 1분기 아직도 패럿이 70%, DJI가 63%예요. 자, 2분기
역전됐어요. DJI가 75%, 페럿이 72%. 3분기 DJI 65%, 페럿이 60%. 그리고 이때는 샤오미라는 브랜드가, 샤오미가 미드론인가 출시했거든요. 이때는 샤오미가 조금 더 또 비중이 올라왔네요. 호버 카메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2016년도부터는 DJI가 페럿을 앞질렀다.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게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을 보시면 알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오십니다.